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8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뭐 작년 11월 4일에 검찰이 두 건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전시 기획사죠. 여기에 후원 협찬 의혹. 이걸 했는데 그중에 이제 후원 협찬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6년 것이 있고 18년 것, 19년 것이 있습니다. 전시 기획을 여러 번 했으니까 그중에 2016년 건과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이제 거의 끝났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하고 2018년 거와 2019년 거는 계속 수사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1년 1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주범, 공범 뭐다 기소했는데, 그래갖고 수사를 마쳤습니다. 그랬는데도 김건희 씨 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친정권 검사 일색으로 다 서울중앙지검,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가 지검장 아닙니까? 그 사람이 수사했는데, 그러고서도 안 나왔다. 그러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친정권 검사들을 오히려 지금 여권 핵심들이 공격하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김건희 씨 관련은 그럼 정말 없느냐? 그래서 이제 관련자들, 구속 기소된 관련자들의 공소장을 한번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죠. 우선 첫 번째.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이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입니다. 이 사람 12월 3일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재판에 넘겨줘.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근데 이게 권오수 회장과 공범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13명 정도, 권오수 회장까지 합치면 14명이죠. 이런데 이 14명의 그 처리가, 사법 처리가 다 어떻게 됐냐면, 5명은 구속 기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4명은 불구속 기소가 돼 있고, 또 나머지 5명은 약식 기소가 돼 있습니다. 약식 기소는 이제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아마 벌금 뭐 이런 걸로 이제 처리가 될 텐데, 그러니까 5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9명이 기소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뭐 전체적인 그림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권오수 회장이 2009년부터 12년 사이에,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근데 주가 조작을 잘하는, 우리가 흔히 선수라고 부르는 사람, 이 사람들과 증권사 임직원, 그 사람들하고 공모를 해서 짜고 157개 계좌를 이용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 이게 대략 636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이걸 불법적으로 거래한 혐의, 이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연루된 사람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뭐 등등으로 이제 다저 수사를 받은 거죠. 그럼 권 회장은 왜 그랬느냐?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수익을, 왜냐면 상장과 더불어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보장해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 띄우기를 했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 시세를 자기네들이 이제 상장하자마자 이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떠받치는 거죠. 그런 걸뭐 주가 조작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여기에 이제 권오수 회장이 주범, 나머지 사람들이 뭐 종범 내지는 공범으로 참여를 한그 사건을 얘기한 거고, 그럼 여기에 김건희 씨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2010년부터 11년 사이에 이 도이치모터스에 자금을 대줬다. 근데 그 자금 대준 게 얼마냐?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그러면 주가 조작 총액수가 636억 원인데 이 중에 10억 원을 대줬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전주라고 할 만하는가? 근데 여하튼 의혹은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전주다. 이런 의혹이 있는. 그걸 그래서 수사를 했던 건데, 자,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이제 주가 조작 선수라는 사람입니다. 이정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정필을 김건희 씨한테 소개해 준 사람은 권오수 회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한테 여기 투자해라, 이렇게 해서 투자를 10억 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계좌를
이정필이라는 사람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주가 조작 선수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표현해 드리는 사람인데, 자, 이 이정필이라는 사람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그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갑자기 활성화됐습니다. 원래는 작년 11월 4일부터 수사에 착수했었는데 지지부진하다가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 갑자기 활성화돼서 이 사람 이제 이정필이라고 주가조작 선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10월 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그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앞두고 이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돌연 잠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그때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김건희 씨와 뭔가 연루돼 있다,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정필을 잡으려고 총력전을 펼쳤고 실제 11월 중순에 이정필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검거해서 수사를 했죠. 수사를 해서 이정필이라는 사람을 11월 30일에 기소를,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고, 그리고 12월 3일 권오수 회장을 재판에 넘기고, 이렇게 되면 주범 공범이 다 재판에 넘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권오수 회장의 구속영장 또 공소장 이걸 봤더니 거기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흔히 이제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씨를 이정필한테 소개해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그런 내용도 권오수 회장의 그 혐의 내용에는 굳이 넣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없습니다. 김건희 씨의 이름이.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제가 들여다본 거는 이정필 씨의 공소장입니다. 이 사람은 직접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 있다면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김건희 씨의 돈을 가지고 뭐 장난을 치거나 김건희 씨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공소장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공소장도 찾아보니까 김건희 씨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결국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그런 의혹이 있으면, 그리고 뭐 아마 자주 연락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도 주식 투자 같은 거 가끔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인 매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가끔 연락해서 이거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면 연락한 흔적 같은 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김건희 씨와 어떠어떠한 연락을 해서 검찰이 틀림없이 물어봤겠죠. 물어봤는데 거기에 특이사항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럼 보면 이 주가조작 선수라고 하는 이정필 씨와 같은 이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선 이 돈을 제공한 계좌를 자기한테 맡긴 사람들과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유치했고 관리를 어떻게 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주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자기 임의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정필 씨를 적어도 한 3주 정도는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정필 씨의 공소장에 김건희 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자, 그럼 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건 법조계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김건희 씨처럼 이제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이 총 계산을 해보니까 한 9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뭐 91명이라는 보도도 있고요. 근데 이 90여 명의 하나하나가 다 다를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이정필이나 권오수 회장하고 어떤 관계냐 이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이 90명을 다 불러서 당신은 어떤 관계냐 이렇게 하기에는 뭐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사람들 그냥 돈 몇 억씩 여기에 투자한 건데. 그럼 이제 김건희 씨 것도 들여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특이점이 없다. 이 90명 중에 뭐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김건희 씨가 뭐 뭘 자주 했다든가 아니면 액수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다든가 하여튼 이 특이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검찰은 김건희 씨를 소환조사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법조계에서 분석한 거는 김건희 씨는 90분의 1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90분의 1이다. 그러니까 91명의 투자자 중에 그냥 한 명에 불과하고
특이사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90명, 나머지 90명과 김건희 씨를 달리 대접할 이유가 없다.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91명 중에 김건희 씨만 불러서 수사한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김건희 씨가 뭐 특이한 점이 있어야 수사를 할까 하는 게 이게 이제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를 불러서 조사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정직하게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김건희 씨도 다른 90명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아까 얘기했죠. 주범, 공범, 그 다음에 뭐 종범 뭐 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수사는 끝입니다. 거기서. 그런데 지금 이 더군다나 이정필 씨 그 주가조작 선수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직접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사람인데 그 사람 공소장에도 김건희 씨의 등장 없다. 이거는 이 수사는 결국 김건희 씨는 여기에 대해서 주가조작에 그 투자를 했지만 무슨 불법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도 검찰은 계속 수사로 그냥 넘겨놨다. 이게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해드렸죠. 사실상 수사 끝내놓고 대선 때까지 뭉개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거는 권오수 회장의 공소장, 그 다음에 주가조작 선수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이정필 씨 공소장 두 가지를 보면 아 그러면 아 이 수사는 여기서 끝난 거고 김건희 씨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10억 원을 맡겨서 계좌를 관리토록 한 거. 그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고로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조작과 연루된 의혹은 근거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맞는데 검찰은 지금 대선 때까지 그걸 끌고 가겠다는 것이죠. 그건 뭐 아마 앞으로는 이제 그냥 사실상 이 주가 조작 수사는 끝난 것이니까 검찰은 별도로 손을 안 댈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대선 때까지 이 상태로 놔두는 거. 그렇게 되겠죠. 검찰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